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인상에 그냥 나 선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선해, 나 솔직해, 나 진실해. 응? 그러니까 나 만만해. 이렇게 써 있어. 나를 다 보여준단 말이야. 과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못 먹고 사는 사주고. 예, 네? 오늘 어떻게 왔어요? 아, 좀 답답하니까 왔어요. 아니,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본인은 움직여 먹고 사는 사주야.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하나도 못 움직여. 지금 어디 일 다니셨어요? 일 안 했는데 그냥 소소하게 아르바이트 조금씩 하고 했는데 그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도 아예 못 나가고 그럼 힘들 텐데 그래도 있는 거 어떻게 호벼 파설에도 먹고 있어요. 본인 사주에는 내가 가진 게 많으라는 사주도 없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한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내가 맞아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그래도 내가 지금 전문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팔자도 없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 예? 그리고 그래도 자식은 하나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해도 자식도 내 성에 찰 수가 없어. 알아요? 자기 아까는 못해. 자식이 지금 몇 살이죠? 올해 27대요. 95년생 27인가? 아니 날짜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아들이? 대학 작년 2월 달에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취직해서 들어가는 있는데 근데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자꾸 어딜 들어갔어요? 안 잡힌 데 있으니까 뭐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냥 조그만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벤트 쪽 하는데 이제 사무실이 자리가 안 잡혀 자기 직업을 찾기 쉽지 않은 사주가 붙어놨어요. 나 시기에 그냥 얘기해 줄게요. 항상 점사 중에서 가장 말하기 싫은 점사인데 나도 중이고 너도 중이구나. 어? 우리 집은 절이구나. 너를 보니 답이 없고 나를 봐도 답이 없다. 그냥 우리 연불이나 외우고 살자. 제 말 틀려요? 요즘 그래요. 솔직히. 요즘 그래. 네, 왜냐면 점의 갈래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업을 했을 때 또 망하는 것도 사업을 해야 망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또 남 밑에서 또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사주.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일을 안 해요라고 했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일이에요. 그죠? 늦게 없는 거야. 하나부터 내가 식당이라도 하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되지도 않고 여유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어려서 묵묵히 일을 해도 내가 거기서 오래 일을 또 못해요. 본인은 내가 나오거나 잘리거나요. 억울한 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억울한 사주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을 닮은 아들이 나왔어. 얘도 아기도 없어. 알아요? 그래요?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해서 내가 저한테는 안 그런데요 하여튼 밖에 나가서는 예? 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앞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포기가 빠르고 그러니까 아까도 들어갔다가 또 생각이 요즘에 취직하기 쉬운 시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도 그냥 때리치든 안 때리치든 엄마는 기술이 없어. 그쵸? 근데 얘는 기술을 가질 수가 있는 사주야. 그러면 내가 잘 하든 안 하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들 이름은 모르겠다. 아니 이름 얘기 안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아들은 때렸었다가 또 뭘 하고 또 때렸었다가 이거라도 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주.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쓰고 책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뭐 사무일을 보고 하는 것은 이 아들한테 안 맞습니다. 차라리 저는 흔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차라리 내가 조금 머리가 조금 조금이나 되면 차라리 기업이 아니라 그냥 관을 썼지. 아니 요번에 지도자 자격증 땄어요. 하나 못 땄어. 태권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은 이것저것 좀 있어요. 그죠? 자꾸 그러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잖아. 스포츠 그래. 그런데 무슨 사무실에 뭐 취직을 해가지고 그게 그래. 이제 약간 마케팅 쪽이니까 원래 마케팅 학과를 나왔어요. 스포츠 마케팅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좀 잘 살려가지고 지가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일단은 나이가 어리고 대학 졸업했으니까 배워서 해라 이거지 나는. 근데 경험을 쌓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야. 뭐 시국도 시국이지만 내 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주로 살기 쉽지 않아. 아들도. 그래서 어디에서 아파트 하나를 저기 조합원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몇 년 한 4~5년이라도 걸려도 위치가 좋으니까 돈을 끌어대서 어떻게 들어간 다음에 2년 있다 팔아서 좀 뻥튀기 해서 어디 외곽에다가 땅이라도 사서 컨테이너로 건물 지어서라도 하나 하게 할까 싶은 생각에. 뭘 해요 거기서? 청 안 되면 태권 도장이라도 그렇지. 해야지. 그건 잘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 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 내 걸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케팅을 해서 뭘 해가지고 이벤트 회사를 사 이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내가 그냥 내 몸으로 학과 나오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배웠으니까 어쨌든 장사할 수단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기술로 애들을 가르치든 의뢰를 가르치든 태권도를 가르치든 아니면 뭐 다른 걸 가르치든 해서 내 몸을 써서 해먹는 사죠. 딱 내 기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것이 이 아들이 풍파가 많아. 사주에 역마살도 너무 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를 되게 물려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끈기 있게 해가는 건 없다는 거지. 그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그거를 그럼 역마살을 재우면 될까요? 라고 하지만 뭐 재워도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런 말 있잖아요. 짧고 굵게가 아니라 얇고 길게 가라. 그래서 얇고 길게 가는 사주를 태어난 것은 엄마. 그 다음에 그 피를 이은 게 아들. 그래서 항상 아들이 뭘 하면 엄마가 옆에서 받쳐줘야 돼. 아세요?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10월, 양력으로 10월 26일? 쥐띠. 양력으로 10월 26일. 몇 살이에요? 쥐띠면? 지금 올해 26 되는 거. 26 돌아와요? 10월 26일. 그치? 그게 양력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는 타입이래. 똑똑해요. 여자애가? 똑똑은 하고 깔끔은 한데 계획을 잘 세우는 여자애이고 계획대로. 근데 보자. 만난 지 얼마 됐다는데? 한 1년 반 다 돼가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만 그냥 여자친구 여자친구일 뿐으로 나와요. 그냥 친구로서 인연이지 부부로서 인연은 아닙니다. 그래요? 결혼까지는? 제가 보기엔 결혼 누구나 사귀면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과 동시에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는 3개월도 안 돼서 와. 빠르면은 한 2~3일 안에 와. 아시죠? 그래서 결혼은 뭐 2~3개월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귀면 결혼하고 싶지. 사랑하니까. 근데 그래도 저 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인 것처럼 결혼도 해야 내 여자고 내 남자인 거야. 그죠? 근데 내 여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올해 이제 20대잖아. 아들은 장가 늦게 가요. 아들 팔자에도 그닥 내 씨를 보는 게 약해. 내 씨, 내 자식을 보는 게 약하다. 그래요? 몸은 튼튼해도 내 씨를 보는 게 약하다. 내 씨를 보는 게 약한 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걔가 7시 조금 넘어서 태어났어요. 저녁에. 시간은 괜찮습니다. 제가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 이 아들 자체도 그냥 이거야. 삶 자체가 그냥 내가 딱 얘기해 줄게. 자기 기술 하나는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갖다가 계속 써먹는 게 아니야. 요리 바뀌었다. 조리 바뀌었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가 어느 날 40 정도 될 거야. 그러면 40 전에 뭐가 뭘 먼저 하겠어. 이 아들은 장가도 37은 넘어야 내 여자가 나온다 해요. 그 전에 오는 여자는
뭐 진짜 결혼을 했다 쳐도 헤어져. 아들 사주도 머리만 안 깎았지 중. 아세요?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중의 고집도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태몽이 그래. 태몽이 그래요? 태몽 못 가는데. 태몽이 어디 저 이렇게 산 올라가는 계곡 있는 쪽에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옷 같은 거 이제 도사복 비슷하게 입고 이제 남자들이 앉아서 돗 닦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랬구나. 뭐 꿈도 꿈도 꿈이지만 어쨌든 뭐 틀린 꿈은 아닌 것 같죠. 뭐 태몽이 꼭 그렇다고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들 사주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은 장가도 늦게 가고 또 직업에 관례도 많고 많은 사람한테 내가 가진 기술을 이 기술 저 기술을 베풀면서 살아. 한마디로 태권도만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뭐 자격증도 뭐 몇 개 땄다면서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왜? 가지가 많아.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가서 못 받고 저기 가서 못 받고 저기 가서 삽질하고 저기 가서 낫질하고 이러고 다다가 40이 울팔자야. 그래서 운이 들면 이 아들은 변덕이 생겨서 사람들은 해운이 들잖아요. 변덕이 그 해운에 항상 직업이 갈려. 뭘 하나 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망할 것도 없어. 왜? 제대로 한 게 없었어. 하지만 41화가 딱 되면 그때 그래도 잘 살았을 경우죠. 그때도 잘 살았을 경우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안정된 내 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나와요.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37에 지를 갖다가 리더질 여자를 만나. 한마디로 지금은 무서울 게 없어요. 아들은 뭐 자식이 부모는 안 무서워하죠. 그죠? 무서울 게 없는데 그때는 무서운 여자를 만나. 무서운 여자는 어려운 여자야. 어려운 여자는 그치. 곧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진짜 사람을 만나요. 그때 그 여자를 만나야 아들이 정착을 하려고요. 조금 일찍은 안 돼요? 제가 무당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주들은 그냥 빌어줘라. 빌어주다 보면은 왜 마가 오니까 말을 조금 쳐주면서 가라. 그러다 보면은 내일 뭐 열흘에 올 것도 뭐 3일 앞당겨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자주 해요. 빌어먹을 사주. 근데 이 아들이 빌어먹을 사주. 그래서 빌다 보면 좀 먹을 게 있는 사주. 그죠? 안 빌어도 잘 나가는 사주들도 많잖아요. 빌어줘야 돼. 네, 맞습니다. 꿈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중이 그렇다고 얘가 중사주라고 해서 어디 가서 염불하고 빌어먹을 순 없잖아요. 염불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빌어먹을 사주니까 하고 관제도 간혹 껴있는 사주니 관제 아셨어요? 그래서 관제 구설까지는 안 가도 관제가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관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가서 이런 거 너 나 좀 도와줄래? 너 나랑 동업할래? 너 나 대신 네가 좀 이거 좀 맡아줄래? 뭐 바지 사장 이런 말도 있었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말 들어올 거야. 말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 19살이었는데 친구놈 하나가 이상하게 자꾸 애가 한 번은 집에 와가지고 민증을 자꾸 찾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 민증을? 아니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달라 그래? 그랬더니 엄마 친구가 핸드폰을 하나만 자기 개통해 달래 그러놓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되고 내가 막 자르는 거. 약간 그런 애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주변을 보내려고 내가 억울하게 죄 없이. 근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멍청한 것도 죄야. 아니 그래서 나는 딱 대놓고 그래. 어떤 애가 와서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투자를 해라 이러면 네 호주머니에 있는 거 20-30만 원이든 진짜 네가 여유가 있으면 돈 100만 원이라도 던져줘라. 못 받는다 생각하고 던져라 이거야 나는. 괜히 엮여가지고 콕 끼지 말고 그냥 몇십만 원 가지고 아니면은 몇만 원이라도 주고 털고 와라 이거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야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 이거라도 먹어라. 맛있는 거 먹고 가라. 던지고 와라 이거지. 그래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항상 그런 주변에 의해서 관제가 따니 주변을 조심히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야. 저 무당이라고 맨날 빌어 뭐 구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빌어는 줄 팔자.
빌어서 좀 공덕을 좀 쌓아서 위험한 건 조금 항상 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 그거를 좀 오지 않게 꾸준히 빌어줘. 왜 구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빌어주는 거야. 저희 집에 뭐 제가 뭐 모에 올려서 빌어줘요, 뭐 칼에다 빌어줘요, 종에다 빌어줘요 뭐 하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쳐주고 빌어줘야 그런 마들이 오다가도 가든가 오지 않든가 아니 와도 얘가 쳐다보지 않든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아들은 그런 사주야. 그리고 엄마는 정말로 엄마도 예, 머리는 길고 일반인으로 살고 애를 낳고 살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주들 사람과 믿음은 없어. 그냥 공양하는 사주야. 본인도. 그래서 엄마 사주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저희가 이제 무당들이 구슬하러 가잖아. 그럼 굿당을 갈 때도 있죠. 큰 구슬할 때 시끌시끌해야 되고 막 그때 굿당에서 일하신 분들 많지. 봉양 드신 분들 다 그 봉양 사주야. 알아요? 몸이 안 따라줘서 아르바이트도 못 가고 거기 그래. 그게 식당 같은 데도 아르바이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간두든 잘리든 할 수가 힘들어. 없어. 지금 몸도 못 들어가요. 많이 부어 있는 거고 간도 안 좋고 본인은 잘 드세요. 피로도 많이 느껴요. 간도 안 좋고 갑상선도 안 좋고 예? 뭐 뼈 마취도 안 좋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갖고 있는 건 골고루 갖고 있어요. 알아요? 시력은 좋아? 이것만 멀쩡. 요즘 눈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에다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알았죠? 간이 나쁜 건 아닌데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아니 술하고 간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술 안 해요. 할아버지 일할 때나 막걸리 먹고 이러지 저도 술 안 해요. 근데 간 안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피로를 엄청 느낍니다. 갑상선 때문에 피로. 네, 갑상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간도 그렇고 갑상선 그렇고 종합병으로 가지고 있으니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운동하세요. 운동. 근데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은 걸 안 하면 계속 몸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집에서 흔들기라도 해줘야지 되는데 누가 이렇게 봐도 아픈 사람으로 보여. 그래요? 저 멀쩡해 보이는데. 네. 오늘 풍채가 크면 멀쩡한가? 네. 속이 썩으면 당연히 겉은 비치게 돼 있어요. 썩은 생선 싸나 봐. 금방 그 생선이 물들지. 지금 딱 그 보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영양제나 이런 거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을 그 길게 사는 사주라 했으니 큰 욕심은 부리지 못할 거야. 예? 하지만 아들은 항상 그게 관제. 관제 따는 건 안 좋잖아요. 그거만 조심하시게 뭐 빌어주든 뭐 그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시면 항상 기술을 가지고 하니까 태권도장을 하든 뭐라든 남의 밑에서 하세요. 일을 오래 못해요 사주. 그렇다고 해서 내 걸 크게 해먹으라는 사주는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뭐 크든 작든 내 거를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기획을 잡고 하면 얜 망해. 알았죠? 그냥 나 혼자서 거의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사람 하나 쓰더라도 뭐 막말로 태권도 장수 있으면 관장님을 하든 예? 무슨 카센터 기술이 있으면 자동차 기술이 있으면 조그맣게 정비소를 하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내 기술을 가지고 마흔 넘어가지고 그러면 펼쳐도 그때는 괜찮을.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37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 때문에 잡혀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제대로 가. 그래서 말년에는 지구 집에 꼰대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파란만장해. 노는 일도 많아. 집에 와서 시간적으로 일도 많을 거고. 그랬잖아. 집은 절이고 중이 두 명 있다고. 연부를 외고 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집에서 연부를 일도 많을 겁니다. 누가 왔나? 어쨌든 뭐 엄마도 그냥 뭔가 크게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 그죠? 코로나 좀 저기 하고 나면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나 그냥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분식집 하시게? 응? 분식집 하시게? 아, 이사 가는 집마다 지금 물이 계속 빨고 다니니까 계속 방바닥에서 물이 나요. 어? 근데 나 이사 가고 나서 그 사람들 잘 사나 보면 또 잘 살아.
독바닥에서 물 안 나면 천장에서 막 비가 들이쳐가지고 어디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벽 타고 물 흐르고 막 이래 나는. 지금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사를 가든지 1년도 못 살고 이사 간 집도 몇 개 있고 지금 또 이사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죽겠네. 집이 뭐 아파트예요? 아니 그냥 빌라들이에요. 그냥 빌라인데? 근데 그렇게 다 물난리가 나 계속. 그 내가 포장마 차리도 해야 되나 진짜 사람이 딱 돌겠는 거지. 하지마.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점사가 하지 말라는 점사를 해서 미안하지만 포장마 차려도 해야 되나 하고 포장마 차 차리면 또 접어야 되나 하는 시간도 금방 옵니다. 아니 그냥 진짜로 진짜 싸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내 애 때문에 한다 생각하고 그냥 어디 포장마 차리도 하나 해야 되나 진짜 죽겠어요. 아주 사람이 이 맛이 가. 집을 내가 뭐 팔자가 이래서 꼭 비세는 집 또 방바닥에 물 올라오는 집에서 살라는 팔자는 없어. 근데 왜 가는 집마다 지금 거의 10년 동안 계속 그래. 집을 잘 살펴보고 가야지. 뭐 점집에서 그분도 이래서 이래 그렇게 잘 보고 가는데도 내가 들어가서 살면 그렇게 다 몇 집 몇 년 된 빌라예요? 몇 년 된 빌라예요? 10년 안 된 것도 그렇고 10년 다 넘은 것들이지. 웬만한 경우 그렇겠지. 뭐 10년이어도 새 집, 지금 새 집이니까 뭐 40년 되냐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계속 이 바닥에 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판이 깔려 있으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자꾸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세균 감염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요번에 이사 간 집에서 눈이 확 나빠진 거야 지금. 많이 침침해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근데 보통 때는 안경 끼고 안 다니고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날씨가 흐리다든지 이럴 때만 내가 웬만하면 끼거든. 몸이 갑자기 이 집에서 많이 안 좋네. 이게 지금 집이 어디예요? 방향이 어디서 오셨어? 은평구. 은평구? 가까운 데서 오셨다. 다 가까운 데서 오세요. 은평구 어디야?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신사동. 신사동? 그냥 그 집 지대 자체가 습한 지대네. 네? 불광동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방향이 계속. 거기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에 물이 있고 뭐 습해서 이런 걸. 3월 말쯤에 이사하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집이 평평한 곳에 있지가 않아. 기울었어요. 집 자체가. 기울었어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와. 그 터도 진짜 그냥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터도 그런 음하고 습한 터야. 또 음하고 습한 터만 찾아 다녀요 본인이 보니까. 멀쩡한데 가도 그렇더라고. 3층에 가도 그렇고. 멀쩡한데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하지 않은 데를 찾아간 거야. 내가 말을 제대로 해줄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썰을 풀어준다면 원래 중은 습한 데 가서 염불 왜. 그래서 거기가 양지로 만들어 놓고 나와. 절은 음한 곳에다가 절을 짓고, 네? 거기서 털을 계속 비를고 비우다가 그 터가 양해져요. 그래서 또 음한 곳에 또, 그래서 중파자들이 보통 보면은 음한 곳을 많이 찾아다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가 끌려. 근데 썰을 풀어주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가 팍팍 잘 되는 평지. 언덕밖에 있는 집이 아니라, 알았어요? 평지에 있는 집. 그런 집을 찾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 뭐 집에서 또 물이 올라와요 이러진 않을 거. 그건 피할 것 같아. 알았죠? 그런 터만 찾아다녔어 보니까. 그래서 맞아. 그리고 지금 사는 집 터는 좋지 않으니 예. 음해요. 음해. 예. 막혀있단 말이야 사방이 다. 보이는 집이 답답해요 솔직히. 들어갈 때도 답답하고 나올 때도 답답한 거지. 들어갈 때 답답하면 당연히 둘러 나오니까. 근데 창을 열었을 때 답답해 지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확 트인 곳으로 좀 나와.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여기 바로 밑에 저희 집 경계선이잖아요. 여기 옆에도 얼마나 집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지만은 뭐 어디서 물 올라오는 건 없어. 해가 너무 들어서 난리지. 근데 사람은 그런 데서 살아야 돼. 네? 물은 없어도 해가 막 비친 데서 살아야 돼. 맞죠? 이건 뭐 그 전부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아, 딱 들어왔을 때 동네 자체가 스파다라는 동네를 가는 거야 본인이. 아시죠? 건축이 잘못됐다 이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잘 줘도 그런 동네 지면은 오래되면 그렇게 돼. 집들이 틀어지고 늘어지고. 좀 그런 데만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좀 평지로 내려오세요. 평지로. 언덕이 없는 집. 알았죠? 그냥 우리 집을 갈 때는 그냥 평지로 가는 집. 그런 쪽으로서 내려와서 좀 상가주택도 괜찮고. 차라리 상가주택은 거의 평지지. 너무 춥더라. 그거는 이제 또 알아서 모으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올해 돈 좀 들어올 거 없을까? 나갔던 돈이 좀 들어와야지 금전이 돌 것 같은데. 본인 팔자에서 금전이 크게 들고 날고 할 사주는 없어. 하지만 내가 빌려준 돈이 있든 빌릴 돈이 있으면 빌릴 돈도 엄청 뒤에 나 빌릴까 말까 해서 10%나 들어오고. 응? 빌려준 돈은 기약 없어요. 아까 본인의 자식한테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를 내가 지금 본인한테 해준 거야. 내가 하도 이제 당해 놓으니까 아들도 질려가지고 기약 없어요. 옆에서 엄마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본인 사람이 너무 좋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착해 써있어. 그 착해 써있는 게 남들이 보면 아 만만하다 이렇게 본다고요. 만만한 게 나쁜 겁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선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이용해 먹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들은 어우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냥 만만하게 보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도 또 본인도 끊기가 없어. 알았습니까? 악기도 없고. 악기가 있어야 끊기도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어디 뭐 500에 얼마짜리든 1000에 얼마짜리든 내놓고 싶은데 그래야 나도 움직이기도 편하고 활동이라도 좀 하고 할 텐데 아들 옆에 착 붙어가지고 잔소리를 했다니.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도. 응? 내가 모든 집이니까. 응? 같이 살아. 굳이 그거는 뭐 점사로 물어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왜냐면은 굳이 얘기해 준다면 절간에 중둘인데 하나 나가면 허전해. 편할 것 같죠? 허전해. 그래서 혼자 연불이라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 또 둘이서 챙겨주는 게 더 안전해. 아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엄마가 있는 게 당연히 나은 거고. 그래서 500이 얼마짜리 오지 말고 그 500만원 저금하든지 아니 그걸 아들의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세 줄 돈으로. 응?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